네, 계속해서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는 어떤 일들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회와 어른들의 도움이 절실한 청소년들의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경기도의회 이진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원 이진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선거가 다가오더라고요. 네.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번에 네 출마를 안 하고요. 예. 네.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는 또 느낌은 어떠세요? 뭐 4년 동안 한 분야의 아동, 청소년, 여성에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고 네. 입법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뭐 부족함은 많이 남지만요. 그러나 4년 동안 이 활동, 의정활동 한 것은 대단히 저는 자신 있게 만족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늘 의원님들 연결하면 드리는 공식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난 임기를 돌아봤을 때 나의 의정활동 몇 점인가?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100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네, 속이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90점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꽤 많은 예, 그래도 높은 만족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좀 가장 내가 잘했다 이것만큼은 네. 정말 스스로도 뿌듯하다 하는 점이랑 좀 아쉬웠던 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그 우리 청소년 부모 가정이 늘고 있는데요. 네. 이 입법 활동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 또 지원을 받지 못한 우리 청소년 부모 가정을 이제 상위법에도 없었는데 네.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이 법이 삽입이 됐어요. 신설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청소년 부모 가정을 가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뿌듯하고요. 예. 아쉬운 점은 사각지대에 있는 아직까지 아동, 청소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매듭을 짓지 못한 부분 그리고 1차 가정에서 이제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서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아동 청소년들은 2차 가해 때문에 예. 다시 고통받고 있는 아동 청소년이 많은데 이 과정에서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이렇게만 들어봐도 의원님이 어떤 마음으로 임기 동안 지내셨는지 대략 감이 잡히는데 앞서서 가장 뿌듯하고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부터 얘기를 나눠볼게요. 최근에 보니까 네. 이 10대 부모의 일상을 보여주는 예능 프로그램도 하나 있던데 네. 이 10대 부모, 청소년 부모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지금 뭐 실태 조사를 여가부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거죠. 사실은 청소년 부모라고 하면 예. 금지어였고 그런 단어조차 우리 사회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또 이 청소년 부모가 있습니다. 예, 예. 뭐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이 이제 살고 있는데요. 그 이 청소년 부모가 늘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가나 사회가 전혀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죠. 예. 그런 부분은. 그러면 지금 뭐 증가 추세라고 그 조사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네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청소년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환경 어떻게 네.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저도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봤지만 예. 네, 많이 힘들거든요. 경제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사실은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어떻게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지 목욕부터 뭐 먹이기 젖먹이까지 어떻게 네. 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 청소년들은 계획 없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예. 양육을 잘하고 싶고 그리고 또 청소년이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키우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조차 배워본 적이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미 원가정하고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고 배우고 들은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부터 또 뭐 생계, 직업, 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이면 학교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사실은
어른들보다 우리 청소년 부모 가정을 지키는 우리 청소년들은 더욱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듣기로는 청소년 부부 같은 경우는 원 가정에서 완전하게 분리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전에는 뭐 수당이라든가 지원 같은 것들을 못 받는 경우들도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지금,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면 좀 개선이 됐나요? 아, 개선은 이제 제가 이제 경기도에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고, 예, 그리고 여가부에서도 이제 복지 지원법으로 조례가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서요. 네네. 마침 발표를 했습니다. 여가부에서도 국가 지원, 그다음에 도 지원, 시군 지원 해가지고요. 예. 며칠 전에 5월 16일 날 경기도가 발표한 내용은요. 3년간 양육비 월 20만 원을 포함해서 10조 3천억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양육, 돌봄, 취업, 학업, 경제적 지원까지 그리고 아주 큰 주거 지원까지 하겠다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 그 기관이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청소년 부부 마음을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손 내밀 곳이 없어서 상당히 답답하고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하나씩 개선이 되면 상당히 그래도 좋겠다,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직접 이렇게 청소년 부부들도 많이 만나보셨겠어요? 네네, 만났습니다. 어떤가요? 좀 이렇게 밝은가요? 모습이? 물론 이제 미혼, 청소년 미혼 부모 가정도 있는데요. 예. 저는 되게 만나면서 기쁜 건 뭐냐면 자기네가 책임지겠다. 네, 두 청소년 책임감. 부부가 네, 책임지겠다. 이 아이는 우리 아이니까 키워보겠다. 이 말이 너무 의젓하네요. 감동적인 거죠. 멋있네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겠다는 이제 의욕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래도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방법을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이 청소년들이 뭐 한 가정 한 가정이 아니라 경기도에 많다라고 생각을 했고 찾아다니면서 이거는 조례로 법으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될 문제고 또 다양한 가정 속에 한 가정의 모습인 거잖아요. 예, 예.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서 그런 청소년 부부를 만나면서 누구보다도 의욕적으로 살려고 하고요. 아주 건강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네, 저는 만나면서 뭐 전 되려 기쁘고 또 그들 그 모습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청소년 부모와 관련한 얘기 나눠봤고 네. 반대로 앞서서 아쉬웠던 거는 이제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네, 네. 그 혹시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 심판 화제가 됐었는데 보셨나요? 네, 네. 잠깐 봤습니다. 거기도 네. 보면 이 위기의 청소년들을 함께 밥도 먹고 옆에서 챙겨주고 이런 장면들 나오더라고요. 네네. 혹시 그런 기회들도 있으셨나요? 네, 네. 뭐 기회는 네 있고 뭐 전 지금도 네,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오해의 시선들이라든가 색안경들도 있잖아요. 직접 네. 만나보시면 어때요? 사실 가장 큰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위기 가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보여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청소년 아동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결과물로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시선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예, 드라마에서 줬던 메시지 중에 하나도 딱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일맥상통하는 얘기였던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그 청소년 배달 노동자와 관련해서도 집중을 하셨다고요.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그 배달 청소년들은 사실은 여기도 이제 사각지대인 거예요. 예. 이 청소년들은 그 뭐 지금 배달 음식을 코로나 이후에 배달 음식을 배달 음식이 이제 늘어나면서 배달 노동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 이 청소년들이 쉽게 운전을 할 수 있으면
오토바이 운전만 할 수 있으면 이제 일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네. 일을 쉽게 찾을 수는 있지만 사고가 나거나 예. 무슨 뭐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이 책임이 전적으로 우리 청소년들한테 가는 거예요. 예, 예. 이 아르바이트하는 도중에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오토바이 보험을 들 수가 없어요. 일단 배달 노동자, 그러니까 청소년을 제외한 어른들도 배달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보험료가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확인한 결과는 뭐 300부터 뭐 700, 800까지도 보험료가 드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청소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가입을 하지 못하는 환경이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업체에서도 사실은 제가 업체도 이제 작년에 이제 만났을 때 예. 이런 보험료를 들고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라는 게 업체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보험 없이 무보험으로 지금 청소년들이 배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무보험인데 시간대는 야간, 휴일 그리고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른들이나 꺼려하는 이제 그 배달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을 꺼려하는 지역. 우리 노동자, 청소년 노동자들이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음식을 제시간에 배달하지 못하면 또 점수에서 깎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배달 청소년 노동자들은 사각지대에 또 다른 사각지대에서 지금 힘들게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도로에서 보면은 보면서도 가슴 조마조마한 장면들이 네. 꽤나 연출이 되곤 하는데 네. 그러면 혹시 그를 위한 대책은 어떤 것들을 마련을 하고 계셨나요? 지금 뭐 청소년들의 보험료는 지금 뭐 저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경기도는 2021년 4월부터 청소년 배달 노동자에 대한 산재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많은 건 아니고요. 예. 뭐 연간 2,000명 정도 선착순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뭐 금액은 1년 해봤자 뭐 한 뭐 15만 원, 30만 원 안팎인데 예. 경기도는 배달 노동자를 위해서 청소년 노동자들을 위해서 요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청소년 노동 교육을 하고 있는 이제 분들이 계세요. 예. 그분들이 이 배달 노동자 청소년들을 위해서 상담 또 노동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계약서를 쓸 때 주의할 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끝까지 힘써주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대표로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이진현 의원이었습니다.